언니, 좀 나가봐. 왜? 손님 오셨어? 저기 원수식품 본부장님이 왔어. 뭐라고? 그 여자가 여긴 왜 와? 언니 좀 보자 그러네. 만날 필요 없어, 언니. 그냥 보내. 나갔다 올게. 전 이거 마저 붙이고 좀 쉬어. 언니가 그 여자 만날 필요 뭐가 있어. 내가 알아서 해.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?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로 이사 갔네. 찾지 못하게 숨을 이유가 있었나요? 죄진 게 없는데? 어제 우진 씨가 여기 온 거 봤어. 이사도 가고 식당도 그만뒀길래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. 아니었나?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우진쌤한테 직접 물어보시죠. 왜? 자신만만하네. 제가 본부장님한테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. 이젠 부하직원도 아닌데. 그럼 본부장님이란 말이나 하지 마. 저 본부장님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. 월급 주고 비정규직 보험 처리해주면서 동생들하고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까요. 그런 걸 그렇게 잘 아는 애가 나하고 결혼한 남자를 또 만나? 왜 그 사람이 여기 찾아오게 하냔 말이야! 왜 찾아왔는지는 결혼하실 남자분한테 물어보시고 돌아가세요. 너 같은 애들은 동정을 관심으로 착각하지. 우진 씨하고 나 곧 결혼할 거니까 착각하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마. 이혜수 씨가 이병헌 식당에서 일했을 때 제 밑에 있었거든요. 방해 안 해요. 그리고 두 분 결혼 축하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오신 거면 축하해 드릴게요. 행복하게 잘 사세요. 다시 널 찾아온 일 없길 바란다.